쾌한 대통령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실패한 대통령, 타이틀링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여하튼 지금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들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논설 주간인 그 박재균 논설 주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곧 선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전우임 선장의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공격을 우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두입니다.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라고 승리의 기쁨에 오버하는 당선인 측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었을까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기분이 좀안 좋았을 거다 이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잡음 없이 만남이 성사된 건 떠나는 분이 들어오는 분에게 한수 접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된거 아니냐. 기분이 좀 상하는 일이 별 잡음 없이 된게 조금 덜하다 이런 뜻이죠. 잘잘못을 가리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지만 이런 사달이 난 데는 전 후임 중 누가 잘못이 더 큰가? 그건 말안 해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란 그런 뜻이죠. 전임 선장은 한 번도 못 가본 항로로 배를 갖다가 몰았는데 자칫 한국호가 난파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선장이 항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배의 키를 틀어 묶어둘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박주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봉급은 많고 할 일이 많지 않은 꿀 빠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듬뿍듬뿍 알박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떠난 날까지 인사권은 내게 있다고 큰소리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과정에서 이런 모습 처음 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분이 알박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내 고난이다. 임기 말까지 내 고난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떠나는 권력인데 문 대통령보다 퇴임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메르켈 독일 총리도 후임자를 배려해서 길을 스스로가 이렇게 비켜주는 아름다운 퇴장을 했는데, 아니, 이거는 오히려 아름다운 퇴장은 고사하고,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수 있는 진풍경이냐, 이거죠. 왕조 시대라든가, 왕조라든가, 또는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건 자유민주국가에서, 푸틴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알박기를 인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웬만해선 떠나는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게 정치 어떤 담당하는 기자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마인드인데도 비판 대상은 권력이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웬만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권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거머쥐려는 모습이 사참으로 그 기자 보기에는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알박기에 대한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망신스러운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대통령부터 이러니 문재인 사람들의 낯두꺼운 알박기는 보너스라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처신을 두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떤가? 하고 문제를 탁 국민들에게 던집니다.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지켜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통에 오물을 끼얹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노정희를 향해서 비판은 너무나 거셉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노정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은 노정희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절대 안 된다. 나가서는 안 된다. 참, 왜요? 지방선거
그럼 지방선거 노정이 또 그러란 말입니까? 참 민주당 이렇게 이러니 뻔뻔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노정이를 비판을 하고 더 나가라고 해야 될그 판인데 오죽하면 노정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이제 옹호를 하고 있다 하니 이건 뭐더 이상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를 움직이는 상임위원이 모두 20명인데 그들 중에 15명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으면 선관위 수장으로서 좀 부끄러워 말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다 끝난데도 본인만 모르는 사람이 이 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사람을 위해서 좀 비켜주라 이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스스로에게 오욕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촛불의 겨울을 지낸 많은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히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고 박논설 주간은 그렇게 외칩니다.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대와는 비할 바 없이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를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두번 경험해서는 절대 안될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번 경험해서는 안 될, 절대 안될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주변에 흠결은 있더라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부를 갖다가 늘리는 소위 국민의 대열에서 벗어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재정 에너지 노동 교육 시민사회 정책은 물론 법치와 국민 화합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국익을 자해했다. 자해하는 통치를 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해하는 통치를 했다고 말입니다. 국정의 구석구석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했으면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알박기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문 대통령이 내 편의 지지율보다 역사의 평가를 중시하는 대통령다움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임기 전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임기 중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 중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MB는. 아무리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떠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묶은 불행한 역사의 매듭을 풀고 가는 게 순리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MB를 가뒀습니다.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중에 구속을 시켰으면 자기가 문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가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명박 대통령 또한 뭘 잘못했는지 국민이 잘 알지 못합니다. BBK요? 이미 다 BBK에 대해서는 그뭐 그런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무슨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가 그게 이 구속될 그럴 만한 사안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구속될 사항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박 실장은 이렇게 주장하죠. 떠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묶은 불행한 역사 매듭은 스스로가 풀고 가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거 풀고 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듯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민정수석 폐지 같은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게 됩니까? 아니 다음 대통령이 이거 하고 저거 폐지하고 이거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겠다. 아니 자기는 안 그랬습니까?
근데 신임 대통령이, 아, 민정수석실 저건 폐해가 많다. 없애. 다. 거기서 하는 것을 다 돌려줘. 각 부처에. 경찰, 검찰, 뭐, 어디 할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는 데는 거기서 다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정, 국정 운영만 잘하고, 국민의 민생을 잘하고, 국가 안보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그 길로 가겠다. 나는 정치와는 소위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는 나는 초연하겠다. 그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이 정권에서 만약에 이 정권의 어떤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 법에 어긋났다. 면죄부 줄 수는 없죠. 그럼 국민들이 당장 다 일어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면죄부 주고, 죄를 전대도 죄, 벌안 받고, 우리 국민들은 죄를 받으면 똑같은 죄를 보면 법에 어긋나서 구속되고 그래야 되느냐? 법이 어떻게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할 것이고,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고, 대통령 자신은 거기에 관여 안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 보복을 하는 직접적으로 민정수석실에 얘기해가지고 지시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민정수석 일로 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앴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건 대통령이 공약으로 벌써 하고, 아,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5년 전에 광화문요, 광화문은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길 복잡한 데입니다. 돈도요, 수조 들어갈 겁니다. 아마 거기 대통령실 지면. 지금 여기 용산으로 가는데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거는 수조 들어갈 광화문 그 시대, 광화문에 만약에 그걸 짓고 뭐 사제를 또 만들고 한다면요. 물론,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요. 그 다음에 박원순이가 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두드려 고치고 길을 좁히고 뭐 해가지고 거기를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못하게, 기능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시대의 광화문하고 지금 시대의 광화문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시대의 광화문은 도저히 대통령실이 들어설 수 있을 상황이 못 되게끔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다. 그게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의 업보입니다. 네. 또뭐 민정수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지 같은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시비 걸고 왈가왈부할 것. 그런 건 가당치 않은 일이죠. 뭐, 여기 안쓸 거면 우리가 이 청와대 쓰겠다 하는 그 탁현민이 그자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비서를 데리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서를 갖다가 어떻게 둘수 있었느냐? 옛날에 의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의전은 말이죠. 심지어는 의전 수석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격이 높아서 장관급이었습니다. 왜 국가의전이라든가 거대한 외국 원수들이라든가 외국 국빈들이라든가 이렇게 의전을 총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탁현민이 가는 건 뭡니까? 뭐 무슨 뭐, 예? 뭐, 아이돌 그룹이니 뭐니 해가지고 행사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의전이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꼭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썽을 크게 부렸죠. 그게 뭐냐? 당선인을 조롱하는 그런 발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박한 언동,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경고를 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죠. 대통령 집무실 또 용산 이전 선언이 예?
급히 이루어졌다고 손치더라도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이 받아야 될 몫입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받아야 될 몫이고, 잘했으면 나중에 결과가 잘했다고 평판이 될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니까. 그건데 청와대가 왈가왈부하고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이 아닌데 왜 왈가왈부들 하느냐 이거죠. 그 윤석열 몫인데. 오히려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으로 옮겨서 내가 대통령 저녁 때는 남대문 가서 쇠주도 한잔하고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옮기지 못하고 공약을 식은을 국민 앞에 해버렸잖아요. 식은을 하여튼 그것이 오히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다 딱 점지를 한 거, 또다 실질답사를 해서 광화문과 또 용산과 그래서 최적한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고 또 운영을 하고 국군 통수를 하고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춘 데가 어디냐 하고 찾다가 결국은 할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용산 국방부로 낙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됩니다. 김관진 장관도 그랬잖아요. 김관진 장관이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김관진 아닙니까? 김관진 장군. 이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김관진 장군입니다. 이 김관진 장군도 대통령실 집무실로서는 국방부가 가장 최적하다. 가장 적합하다고 공개적으로 그는 찬성을 했다는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는 통신이라든가 무선 뭐더또뭐 어떤 보안성, 경호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내용성 깊이 있는 내용성이 들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뇌수하고 같은 내가 바로 국가 원수가 직무하는 직무실인데 최소한의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국방부다. 그래서 옮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선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다 국민 앞에.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광화문 대통령이 돼서 남대문에 가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퇴근 후에 뭐 그렇게까지 해서 참 달콤한 로맨티스트의 참 멋들어진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찬사를 들었는데 웬걸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잊혀진 계절이 아니고 잊혀진 약속. 그러나 잊혀진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지. 국민하고 일단 약속한 거는 일단 그래서 국민이 했으니 국민하고 약속 지킨 것은 지킨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그는 벌써 그거부터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은 너무 다르다. 차이를 갖다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 퇴임까지 지금 49일 남았습니까? 48일 남았습니까? 이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기싸움을 벌이듯한 그런 풍경,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생뚱맞죠? 이제 주연 자리를 이제 문재인 주연에서 명실상부하게 윤석열 주인에게 물려주고 커튼 뒤로 사라져야 할 시간에 대비를 한 것이 바로 그것이 통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통 크게 보이는 사람은 당선인 같습니다. 윤석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4시간 전에 밥 먹겠다고 약속해가지고 한참 양쪽에서 나발을 불었지 않습니까? 인수위 대변인도 나발 부리고, 김은혜도 나발 부리고,
또 월광 소나타를 바친 박경리도 청와대 대변인도 나발을 부렀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 어느 날 점심 먹는다. 그래놓고 딱 그날이 되자마자 아침 4시간 전에 말이죠. 점심 식사 4시간 전에 안 해, 안 먹어 밥.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하고 거기 있었던 그 부위원장하는 권영세 부위원장, 어? 또 여러분들, 그리고 안철수, 원희룡, 장제원 실장, 뭐 원희룡 기획위원장, 뭐 여러 인수위원들하고 함께 가서 그 동네 가서 김치찌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방송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보였습니다. 근데 그 김치찌개가 그렇게 그 장소가 모습이 왜 이렇게 그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예. 전혀 4시간 전에 빠꾸맞은 점심 안 먹어 했던 청와대의 그 모습을 되받았던 모습들이 아니지, 전부 다 화기애애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박 실장은 이렇게 끝을 맺네요. 통 크게 당선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라.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 내세워서 알박기 하려 든다면 경남 양산 사저로 떠나는 뒷모습도 어쩐지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박 실장의 그 말을 제가 좀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읽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정말 옳은 소리, 옳은 구절구절 하고 싶은 구절구절이 다 압축적으로 모든 것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말미는 그대로 제가 원용을 하겠습니다. 통 크게 당선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라.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을 내세워 알박기 하려 든다면은 경남 양산 사저로 떠나는 뒷모습도 어쩐지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이게 박재균 논설주간이 말미에 쓴 글, 막 그대로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